아이네님, 그 일단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내가 한번 살리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노래 때문에 살았어, 노래 때문에. 그 다음에 차라리 지금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본인 VR 이거 캐릭터로 VR 끼고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았거든요. 그 방송이 지금 약간 뭐가 없어. 지금 그러니까 노래는 일단 강점이야. 몰라 계속해서 자기가 아직 못 내려놨어. 내가 봤을 때는 아이돌 마스터도 한번 니들 뭘 알아? 오디션 봤을 때도 뭐 자기가 뭐 사실은 엄청 뭐 이런 이쪽 계열도 많이 알고 그런데 뭐 자꾸 숨기는 느낌이고 뭐 이렇게 본인이 딱 드러내고 내려놔야 내려놔 딱 보이는 건데 아직 다 붙잡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자,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에 탈락이에요. 다 내려놓으세요. 더 오케이? 네, 하고 싶은 노력하겠습니다. 거다 해봐. 내가 떨어지면 이제 후회한다. 오케이. 자, 대음. 네, 제가 막초리 진짜 세게 맞았잖아요. 그날 바로 아바타 사고 웹캠 사가지고 지인분이 도와주셔서 만들었습니다. 네,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아이네입니다. 어디서 샀어요? 이거 그 부스라고. 와꾸님이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거 부스라고 그 VR 채 타는 분들이 그 사는 너무 예뻐요? 와! 근데 너무 눈웃음처럼 안 보이고 개슴츠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. 세팅해서 블링크 센시티비티를 좀 낮추면 되겠지? 그러면 눈을 이렇게 하하하. 아, 됐다. 됐다. 아주 좋아. 아주 죽음. 팔로 감사합니다. 히든 필살기에 죄송한데 손가락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손가락이요? 무슨 뜻이지? 여기요. 아, 아직 손이 안 움직여서 네 죄송합니다. 시청해주러 오신 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 우쿨렐레 그려주신 분 있잖아요. 이거 그려주신 분이 저 저번에 손가락이 없어서 이렇게 한거 보시고 이런 걸 그려주셨거든요. 그래서 예, 이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는 겁니다. 근데 진짜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니, 그리고 제가 여기 혹시 안 계실 수도 있지만 풍신님이 꼭 제가 채팅 안 보일 때 채팅을 치시더라고요. 그래서 풍신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아까 나 네네네 풍얼냥님도 네 아까 와주셨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재월양님,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빡대가. 아니 머릿속에서 재월양님, 아니 머릿속에서 대월양님이라고, 아니 머릿속에서 대월양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. 제가 아니 머릿속으로 남들이 해본 게 말고 유행을 선도해 보는 거 어떠세요? 그래서 팩맨 가져온 건데. 공포 게임 야금병동 재밌어요. 야금병동 와꾸님도 하셨는데 평 좋았어요. 야금병동이요? 야금병동. 금요일날 이걸 다안 아, 하고. 야금병동이 아니라 야근사건 편의점 공포 게임이에요. 야근사건. 야근 야금병동은 사건? 야겜이에요. 큰일 뻔했네. 어디 갔어? 어디 갔지? 여기 한번 볼까요? 여기였던 것 같은데. 어디 갔지? 죄송해요. 깜짝이야. 죄송해요. 아니, 나 가만히 있는데 지금 뭐 밀당하고 난리가 났네?
해결됐냐고요? 아, 모르겠어요. 일단 지랄 지랄! 아! 피곤하다. 오케이. 자,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. 이게 렌트님이 방송하신 건데. 자꾸 누가 먹어? 어? 여기 잘 보면은 여기 하얀색 머리카락이 있거든요. 아이네님, 어? 아이네님, 이 사람이 아바타를 바꾼 이유가 있었어. 어? 그분이 아바타를 바꾼 이유가 있었다고. 이거 아일랜드식 감성이라서 이게 하얀색이 안 보이잖아. 그것 때문에 염색을 했었어, 아이네님이. 아주 그냥 그 아주 악질이라니까 생각보다. 악질이야. 풍신픽? 아, 이거구나. 아이네님 팬인가요, 민지님? 아이네 원픽이에요? 전 아이네님 뿐입니다. 맞습니다. 에, 완전 깍듯하게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풍신님 안녕하세요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이네 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